바리코 첫단계 선생님께서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빠져 내 영혼 빠져 다 걸고 던지라 바지라 내 땅에 잡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김영일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김영일 회장님께서는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요구하면 열릴 것입니다. 2017년도는 모든 것과 아울러 이 미술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각자의 그런 좋은 능력과 힘을 또 그 다음에 그 아울러서 이 FPA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미술시장과 예술인들의 시장이 풍성하고 더욱더 행복한 2017년부터 시작한 한 해를 가까이 하는 오늘 사업 설명회를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인사에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PA 양승철 대표님께서 작가 선생님들을 위한 미술품 렌탈 판매 서비스 플랫폼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FPA 미술품 렌탈 판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FPA는 파이낸스와 퍼블릭 아트를 합성한 세무회계 투자와 공공미술의 합성으로 준비된 상호입니다. 저희 FPA는 온라인 판매몰과 오프라인 갤러리 명작을 통해서 미술품 렌탈을 판매하여 미술인들에게 연금을 제공합니다. 저희 FPA는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미술품 렌탈 사업 준비를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에 관련된 네 가지 조항에 맞춰서 법무법인하고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2017년 3월을 준비하는 준비로 FPA는 미술품 판매시장에 진입할 것이며 저희 미술품 렌탈 사업 추진 배경은 미술품을 이용한 법인 및 고수익 사업자, 회계상 손실 처리 목적과 렌탈 서비스의 투자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적용하여 사업성 상승 및 재테크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술품 렌탈 서비스 장점은 렌탈 기간 동안 납부 비용 전액 손실 처리가 가능하고 약정 기간 후 미술품에 대한 작품 매입 시 렌탈한 비용을 제외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겠습니다. 미술품이 설치하고 운송하는 데 편리성을 제공해주며 작가님의 집에서 설치 장소까지 고투고로 운송할 예정인 금액을 저희가 최근에 설치를 한 사례입니다. 한의사협회, 학교연합회 등 업무를 협약할 예정이며 국내 금융 컨설팅 회사와 협약을 통해 FP 영업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미술품 렌탈 시 구입 시 조세 감면을 통해 매매 렌탈 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아트테크로 인한 구매자는 재테크의 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사랑리 갤러리는 소위 메이저 작가로 소속되어 있으며 미술품 가격 상승이 보장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세와 인테리어, 재테크는 회계 결산에 맞춘 단기 렌탈 플랜으로 저희가 제공할 것이며 작가로 등용하며 갤러리 명작은 인사동네에 없는 구좌제로 정해온 특전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는 판매 대금과 렌탈료를 저희한테 지급을 하고 작가는 저희한테 문화를 작품을 공급을 해줄 것이며 FPA는 렌탈료를 작가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네. 전속 작가를 모집할 때요 어떤 작은 요건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지 미술품 시장에 대한 부분은
고가, 중가, 저가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예정입니다. 뭐 흔히들 소득 수준에 맞춰서 좀 가격이 낮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렌탈료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법에 맞춰서 15%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15% 이상에 대해서 손비 처리가 안 되고 그 내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 내에서 정해놨고, 15%로 매출이 100억이 되는 회사는 15억에 대한 미술품을 렌탈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작품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는데 왜 그 작품을 많이 걸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고가의 작품이에요. 고가의 작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품이다 그러면 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 실제로 또 인사동에 일반인들이 와서 개인들 하는 거 가보면 보통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격을 매겨놨어요. 이게 얼토당토 아는 가격을 매겨놓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렌탈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저렴한 가격의 작품을 집에다 걸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다 걸어놓고 1년 정도 걸어놓고 있다가 그 작품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1년 후에는. 그러면 저 자리에 걸어놨었는데 작품이 반납을 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허전해서 남고 다시 그 자리에 뭔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에는 작품을 살 수도 있고 또 다시 렌탈을 할 수도 있고, 현재는 세법에 나와 있는 그런 걸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도 변수가 좀 있어요. 그런 변수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뭐 1년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는다기보다는 우선은 활성화를 먼저 시켜놓고 활성화를 시킨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찾는 그런 모색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 사업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